수박으로 유명한 대산면이 왔습니다. 와, 여기 웬 하우스가 이렇게도 많지? 저 많은 하우스들이 그 유명한 수박 하우스인가? 어? 여기는 일을 하신 분이 계시네. 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아, 예. 아이고. 여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우스, 이게 다 수박 하우스죠? 예, 여기는 수박 주산지예요. 예, 아. 함안 수박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 유명, 함안 수박 유명하죠? 예. 오, 오, 수박 많다. 까맣네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흑수박이라 그래요. 네. 흑피 수박이라고도 하고, 흑수박이라고도 하고. 아니, 흑수박이 흑설탕 맛이 나는가? 조금 그 예, 많이 달겠죠? 식감이 좀 부드러워요. 예. 수박보다 쪽에서 쭉 잘 익었어요. 아, 이게 이제 다 익었습니까? 아, 귀한 수박 오늘 먹어보겠네, 그죠? 네. 네. 보통 그래 7, 8월 때를 먹잖아요. 7, 8월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4, 5월이 제철이에요. 아, 소리가 끼익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수박 하우스 재배를 시작한 함안은 1년 내내 포근한 기온 덕분에 출하 역시 한 계절 앞선다는데요. 당도 높기로 유명한 함안 수박. 색깔만 봐도 알겠네요. 와, 진짜 꿀수박입니다. 예? 어휴, 시원하겠습니다. 아, 근데 수박 농사 언제부터 지셨어요? 기양을 했죠, 기양을. 여기가 원래 고향인데 학교 마치고 직장에 있었죠, 창원에서. 그러다가 왜 그 안 다니시고 왜 기양을 하셔야 된 거예요? 꿈이 있어서 기양을 하긴 했는데 고생 많이 시켰죠.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계획과 180도로 흘러가더라고. 정말 자신만만했는데 네. 기우마자 안 도와주는 게 이틀째, 2년째 이 하우스 채 해오리가 많아요. 오, 여기가요? 그게 와가지고 하우스 열동이 전부 거의 뭐 반파 이상 다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눈물을 먹고 막 애기 맡겨놓고 나서더라고, 도와주더라고.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마저도 모두 잃었던 시절. 당시 배고픔보다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죠. 축사관리사에 우리 10년 살았는데 그 큰 비가 오면은 늘 신발이 동동 떠다닐 정도로 물이 차고 습기가 차고 사실 애들이 잘 생활하기에는 환경이 좀 열악했어요, 많이. 그때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늘 뭐 울음을 달고 있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너무 감정이 풍부해요, 저보다. 아니, 안 되겠다. 아니요, 나는 이제 괜찮은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사실은 많이 잊었어요. 사람이 망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잊어야 살 수 있는 것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오늘에 충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이 상태로 크면 상품 나오겠어요. 잘 돌려야 돼요. 부부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아이고, 철치부심으로 10년쯤 매달리니 그 노력에 대답이라도 하듯 수박의 맛과 모양이 달라지더라네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귀찮지만은 생장점을 잘라줘버리면 다 익어갈 때는 나중에 결과물이 수박이 달라요. 올해로 수박 농사 29년 차. 지금은 유명 백화점에 납품하는 귀한 수박이랍니다. 그야말로 보기 넝쿨째 자라고 있네요. 인물도 좋더니 소리까지 이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이 소리가. 진짜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 올해는 수박이 특히 더 잘생긴 것 같아. 이 수박보다 안 이쁘다 크면 어째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야 되는 거야? 당신이 더 이쁘다고 할게, 그냥. 당신이 훨씬 예뻐. 잘생겼잖아, 당신은. 수박은 이쁘고 당신은 잘생겼지. 싫을까? 때론 수박 껍질처럼 단단하게 감싸주고 때론 달콤한 속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엮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들. 조심하세요, 조심. 내 혼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는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용기는 사실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 같더라고. 아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옆에서 힘든 내색을 하면서도 그래도 붙어 있고 도와주니까 가능했던 거죠. 지금 남편 따라 뭐 기농하고 농사 지으면서 한 해도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지난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어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여유가 거의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열어봐야 그 속을 아는 수박처럼 인생도 살아봐야 아는 거겠죠. 이거 귀한 기농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힘들게 어렵게 참 오늘날까지 살아오셨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공한 뭐 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박의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익는 계절이 오면 이 부부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